아침물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그 찬물을 마시면 좋다 그래갖고 그 꼬박꼬박 제가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또 주변에 친구들 중에 또 아우 그 찬물 마시는 거 공복에 찬물 마시는 거는 안 좋대 막 그래가지고 이걸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 먹는 건 분명히 좋을 텐데 그죠? 예. 어떤가요 원장님? 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답은 없습니다. 아? 현재까지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찬물을 먹었을 때요. 일단 시원하고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찬물 먹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특히 여성분들이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체격 있는 남자분들은 찬물 먹으면 되게 시원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냥 나누세요. 찬물을 먹었을 때 기분 좋은 분들은 반복적으로 드시는 게 나쁘지 않고요. 찬물 먹었을 때 기분 나쁜 분들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찬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몸에서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들어오면 갑자기 몸에 열이 나는 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열이 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뜨거워져요. 뭐냐면 몸이 보상작용을 하니까 순환이 좋아져서 빨리 열을 발생시켜서 차가운 데를 해소시키는 거거든요. 위장도 똑같아요. 찬물을 먹으면 조금 있으면 여기를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몸에서 막 이제 열 발생 장치가 돌아갑니다. 좋잖아요. 그러면은 비만에도 좋다고 하고 그런 주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정말 살도 일부 빠지긴 해요. 근데 반면에요. 그 시스템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걸 찬물을 자꾸 반복적으로 먹으면 이 장이 계속 차가운 상태로 오래 남게 되면 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방에서도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저는 그거 뭐 틀리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스스로가 나는 시원한 걸 좋아하고 차가운 걸 찾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이렇게 해보고 근데 너무 그걸 억지로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찬물 드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찝찝하세요? 그게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찬물 먹고 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시리다 그러거나 네. 그런 느낌이 오는 날도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혼자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생기는데 벌컥벌컥 드셨구나 찬물을. 예. 아니 벌컥벌컥은 안 마셨는데 예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잘 네. 곰곰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잘 느껴보세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해요.